요즘 남자손이 북풍머리를 고정 항목으로 정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동족 대결을 고취하는 사이비 언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진실을 매도하고 거짓을 설파하는 이 사이비 언론들 중에 두 번째로 꼽는다면 섭섭해할 남조선의 연합뉴스, MBC, KBS를 비롯한 괴뢰 보수 언론들은 최근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는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 사태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부패 우설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북풍이 그리웠으면 국제 해커 집단인 쉐도우 브로커스가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공개하고 미국마저도 조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낸 이번 사건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며 헛나발을 불어대고 있겠습니까? 지난 시기에도 그 허황성이 낱낱이 드러나 소푼짜리 머리아급으로 판명된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모든 해킹 사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고 이것으로 괴뢰 패당은 개코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 사태를 두고 북패 우설을 떠들어대는 보수 언론들의 진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남조선 내부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북남 관계 개선 요구를 차단시켜보려는 보수 패거리들의 추악한 흉계에 따른 모량날조 소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열한 북풍이 보수 패거리들이 바라는 대로 될 리는 만무합니다. 검은 것도 흰 것으로 거짓도 진실로 둔갑시키는 모략과 날조의 명수들이 제 아무리 모략 광대극에 매달릴수록 민족의 보림을 받고 최악의 궁지에 빠진 저들의 추악하고 가련한 몰골만 더욱 드러낼 뿐이며 그것이 모략의 아성을 밑부리채 흔드는 돌풍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에서 북의 서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북의 서행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코드를 흉내냈을 수도 있지 않는가. 북풍에는 이젠 진저리가 난다고 비난과 저서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자루 속에 선 것은 감출 수 없듯이 정의와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괴뢰 패당과 그 신연어릇을 하는 사이비 언론들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는 역적 무리들에 대한 우리의 징벌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